안녕하세요. 이어근의 텐텐텐입니다. 네, 이번 주는 또 FOMC 키워드를 안 빼고 이야기한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내일까지 지켜볼 텐데 어떤 투자 방향으로 저희가 주식 시장을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내일 이제 FOMC가 이제 나오면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방향성이 좀 나오고 거기에 맞는 이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의 움직임은 뭐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일단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약간 이제 관망하는 분위기 속에서 내일 그 FOMC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여기에 따른 이제 시장의 반응 이런 것들을 보고 앞으로의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하나의 이제 또 변곡점이 될 수 있으니까 일단 차분하게 내일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내일을 꼭 GAGC 하시면서 또 대응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또 리오프닝 중심으로 또 순환매도 일어나고 네네.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또 추세와 펀더멘털 수급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부터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네, 먼저 펀더멘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눈에 띄는 거는 이제 그 음식료 업종, CJ제일제당, 오리온, 삼양식품 이런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곡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치솟았고, 그 다음에 지금 환율도 어떻게 보면 음식료 업종에 상당히 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리포트를 보면은 지금 이제 나올 수 있는 악재들이 모두 다 나와서 지금 가장 안 좋은 상태고 음식료 업종이 그렇지만 이제 내년에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오히려 올해 이제 가격 인상에 대한 효과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환율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묻혔지만 내년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그런다면 음식료 업종에 올해 이제 가격 인상에 대한 효과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지금 이제 가장 안 좋은 지금 시점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음식료 업종이 매력적이지 않냐 이렇게 지금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음식료 업종에 대한 전체적인 좀 분위기는 지금 요 시점에서 가장 이제 안 좋은 시점에서 이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 이 점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뭐 CJ 제일제당이라든가 오리온, 삼양식품, 특히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좋은 뉴스 있었고요. CJ 제일제당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제 음식료 업종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은 안 좋지만 긍정적인 모멘텀을 우리가 내년을 보면서 접근하는 이런 접근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어젠가 이제 뉴스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 그 화장품 수출 3위 국에 진입했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제 화장품은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서부터 우리가 이제 그 중국 쪽에서 이제 점점 화장품 쪽이 매출이 점점 줄고 있죠. 예, 그러면서 오랫동안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이제 고전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일본 그리고 또 이제 미국까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중국에서 벗어나서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 이제 진출하면서 어느덧 지금 화장품이 지금 3위까지 수출국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우뚝 섰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전반적인 부분에서 화장품은 지금 이제 주가는 가장 안 좋은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가장 안 좋은 주가 수준까지 올라왔고 이러한 이제 화장품에 이제 이러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이제 주목하시고요. 특히 이제 지금 화장품의 어떤 시세를 주도하는 쪽은 그 색조 화장, 뭐 크리오라든가 아이 패밀리 이러한 그 지금 화장품 색조 관련 주들을 일단은 주목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급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쪽에서는 오늘 이제 조선주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눈에 띕니다. 아직은 이들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추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이제 정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좀 단발성으로 좀 끝날 수 있지만 여전히 이제 계속 최근에 뉴스화되는 부분들을 보시면 일단 이제 겨울에 이제 그 가스 대란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지금 LNG 운반선에 부족하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오늘 그래서 그렇고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조선주들이 많이 조정이 나왔죠. 오늘 이제 기간 수급이 조선 쪽으로 좀 집중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주목하시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이제 리오프닝. 요즘 이제 리오프닝이 이전에 이제 흐름이 좀 약간 단발성이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차트나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시세가 본격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에 이제 기관 수급도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쪽 관련 주들 신세계나 파라다이스 뭐 이런 지금 리오프닝 주들에 대한 흐름은 이제부터는 좀 관심 있게 봐도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제 추세 쪽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추세 쪽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이 가장 좀 어렵다고 그럴까요? 예, 좀 전체적으로 뚜렷하게 지금 그동안에 이제 시장의 주도조의 역할을 했던 태조 이방원이라던가 이런 쪽이 최근에 이제 시세가 조금 주춤하면서 약간 이 추세 쪽은 조금 전체적으로 좀 약간 혼조라고 그럴까요? 약간 어디 앞으로 어느 쪽이 다시 태조 이방원이 다시 이제 주도주로 맡김을 하게 될지 아니면 좀 새로운 업종이 나올지 지금 이제 약간은 이제 혼돈의 국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노벽 관련주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방산주 쪽에서 여전히 이제 추세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제 보시면 오늘 어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앞으로 계획을 발표했죠. 그러면서 오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가 이제 모트레스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오는데 이쪽은 약간 이제 테마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주도주가 되기는 좀 어렵다. 이 테마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쪽은 약간 이제 단기 매매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 추세 유지해가고 있는 방산주까지 네. 함께 알아봤습니다.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두 종목 리뷰를 네네. 해야 될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아모그린텍 네. 어제 무려 18%나 오르고 오늘도 네. 그 상승 흐름 이어서 유지해가고 있는데 어떤 호재가 있었길래 어제 18%나 오른 거예요? 지금 아모그린텍은 뭐 그 최근에 그 ESL 펀더멘탈이 지금 많이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결국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 지난번 이제 소개했던 시점이 조금 약간 올라 있는 상태여가지고 약간의 이제 그 고점에서 변동성은 좀 나왔었는데 결국은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그 ESS라든가 2차전지 이런 쪽에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자성 쪽 부품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그 리비안이라든가 테슬라 이런 쪽에 지금 납품을 하면서 지금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던 종목이었죠. 예,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드디어 이 종목이 최근에 이제 단기에 약간의 변동성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단기 고공권이라는 점이 좀 부담은 되는데 어쨌든 이 종목은 계속 중간중간에 크게 변동성은 나오겠지만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차트는 뭐 지난번 여기서부터 이제 꾸준하게 올라오다가 지난번 이제 리포트가 나오면서 한번 급등하고 나서요. 고공권에서 약간의 이제 등락이 나왔는데 그렇다고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무너질 수 있었던 자리에서 장대 양봉이 나온 거고 어제 이제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 종목이 접근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이제 변동성이 위아래로 좀 커요. 왜냐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상당히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그만 움직임이 있으면 막 이제 어느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저렇게 올라갈 때 매매하는 것보다는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조정이 들어올 때 그런 타이밍에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어떤 그림을 그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단계의 좀 조정 흐름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급격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또 이거 팔아야 하나 네. 고민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단기적으로도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보유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 있습니다. 이번에 진에어인데요. 최근에 항공주들이 올라오고 있고 또 LCC 중에서 네. 진에어가 유독 그래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종목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또 실외 마스크 의무 검토 소식도 네네. 있고 또 일본 여행 네. 소식도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더 갈 수 있을지 않을까 하거든요. 네네.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최근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호텔 레저 이런 쪽이 전체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거든요. 맞아요. 지금 이제 바이든이 이제 아무래도 11월 이제 중간 선거 전에
이 팬데믹에 대한 종식 뭐 이런 선언을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뭐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마스크를 실내에서도 이제 벗는 뭐 이런 얘기도 논의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도 지금 최근에 그 여행이 좀 자유로워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호재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전체적으로 지금 항공주들의 이제 취약성은 이제 지금 하나 꼽으라면 이제 환율인데, 이 환율 빼고는 유가도 최근에 이제 하향 안정화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는 좋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환율까지 안정으로 들어간다면 뭐말 그대로 날개를 다는 이런 항공주가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리오프닝 주들이 이제 조금씩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면세점이나 카지노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항공주의 레버리지가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주 한번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차트 흐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바닥을 치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매물대 진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현재는 좀 주춤하는 이러한 흐름인데, 어쨌든 이제 전체 이 리오프닝이 이제 단번에 한 번에 올라오긴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큰 호흡으로 긴 호흡으로 접근하시면 뭐 분명히 여행 다시 이전 코로나 이전에 다시 그 세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이제 정상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 어느 정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리오프닝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종목까지 함께 리뷰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또 FOMC를 앞두고 시장의 변동성이 큰 모습이고요. 큰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저희가 오히려 저점에서 할수 있는 두 종목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러 보러 갈게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호텔 신라입니다. 최근에 호텔업계 회복 시그널이 좀 뚜렷해지고 있고, 중국 쪽에서도 봉쇄가 좀 완화되면서 관광객들이 유입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 안에서도 왜 호텔 신라를 들고 오셨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제 리오프닝 아까 이제 얘기 드렸었고, 호텔 신라는 뭐이 면세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우리나라 최강자? 뭐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신세계나 롯데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면세점 중심으로 움직인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호텔 신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싱가포르의 이제 창이 공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홍콩 이런 식으로 국내에서 기반을 두고 있지만 지금 해외까지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때 가장 타격이 컸던 면세점 업체를 꼽는다면 호텔 신라가 가장 타격이 컸겠죠. 왜냐하면 가장 많은 그다음에 가장 많은 거점에 지금 면세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부분이 회복이 됐을 때는 반대로 가장 큰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쪽 그 코로나가 팬데믹이 종식이 된다면 가장 크게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호텔 신라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보고 오늘 준비해 봤고요. 이 종목의 텐텐텐 점수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신라 이제 텐텐텐 점수를 보시면, 오랫동안 이 회사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펀더멘탈 점수는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멀리 미래를 보고 접근한다면 오히려 지금이 이제 가장 안 좋을 때가 싸게 살수 있는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수급 쪽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은 최근에 상당히 좋습니다. 예, 지금 이제 기관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이 회사 이제 수급 들어오는 걸 조금 살펴보면은 지금 한 55만 주 정도 계속 주가는 안 움직였지만 꾸준하게 계속 55만 주 정도를 계속 꾸준하게 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간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도 한 11만 4천 주좀 들어오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간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주가는 이제 막 바닥을 막 탈피한다 그럴까요? 예, 그런 흐름에 있습니다. 추세도 이제 이전에는 너무 안 좋은 곳에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추세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회복하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신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볼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랫동안 상당히 지루할 만큼 오랫동안 이제 이 주가가 이 코로나에 눌려서 시세다운 시세가 없었는데, 어제 이제 장대 양봉이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어제 상승분의 한그 3분의 1 정도
살짝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양봉 모습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이게 이제 추세 점수가 지금 7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로 이렇게 V자로 급등으로 올라오기는 어렵고 이 종목은 이제 바닥에서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하는 이러한 그 상승의 이제 첫 길목이다 이렇게 보시고 긴 호흡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요.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76,000원에서 76,500원, 목표가 일단 82,000원, 손절가는 74,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호텔신라 꿈님께서 보시고 잠시 네. 발 담궈 보겠다고 닥터피쉬 받으러 가겠다고 이야기 네. 남겨주셨거든요. 저희 손절가 74,500원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SFA입니다. 네, 최근에 네. 기관이 오고를 연속해서 사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네. 최고가가 작년 초에 47,000원 정도가 되는데 현재가가 42,000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장의 타격을 좀 비교적 덜 받은 네.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 네. 어떤 이유에서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예산은 이제 크게 이제 사업을 두 가지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IT 그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쪽에 장비 쪽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류 장비 쪽인데 이 회사가 이제 자동화 공정에 있어서 필요한 이러한 그 공정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우리가 이제 IT 주로도 이제 구분할 수도 있지만 이제 로봇 주에 관련 공장 자동화 관련 주 쪽으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 주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 네인보 로보티스라든가 에스피스 그 이러한 종목들, 가속계 관련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 이런 흐름들은 자동 공정화 이러한 종목들까지 로봇 관련주들이 좀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지난번 말씀드렸던 코인탱크와 마찬가지로 SFA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텐텐텐 점수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텐텐텐 점수를 보시면 이제 자기 자본 이익률이 한 12%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올해 EPS 성장률이 한 20% 되고 내년에도 한 26% 증권사에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PER은 한 10배 정도 주가도 그렇게 비싸지 않는 이러한 수준에 있다. 다만 이제 펀더멘탈 점수가 약한 이유는 최근에 이제 IT가 전체적으로 조금 부진하기 때문에 그게 약간 이제 마이너스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급입니다. 수급은 뭐 최근에 이제 기간이 최근에 이제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주 동안 기간이 한 15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수급도 이제 조금씩 개선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세도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움직임이 시작이 되는 그 초입이라 그럴까요? 이러한 지금 현재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7점 정도 나옵니다. 이 종목의 그러면 차트 흐름을 보면서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아직은 이제 이 추세가 완전히 살아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오는 지난번 여기서 한번 이제 급등했고 여기서 다시 한번 눌림목을 주고 지금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대한 돌파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이게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하나의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될 텐데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로봇 관련주라든가 공장 자동화 공정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돌파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자리는 요 전거점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42,000원에서 42,500원, 목표가는 46,000원, 반면에 이제 손절가는 4만 500원이 되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그나마 잘 버텨준 종목 SFA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도 새로운 두 종목 알아보셨고요. 지금까지 이호근의 텐텐텐이었습니다. 텐, 텐.